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 중에서 비거주자의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거주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실 텐데요. 외국계 법인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빈번하진 않지만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거주자인 경우에, 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급을 할 때 국내 원천 소득은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예,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 19%로 과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와는 좀 달리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가능한 것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 근로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 소득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2, 3, 4번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 국내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원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그렇게 크게 판단의 오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근로의 용역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인데요. 우리나라의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 또는 법인이 운영을 하는 뭐 선박이나 이런 뭐 행운업, 항공기 이런 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승무원, 외국인 승무원이 급여를 또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 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또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정상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정상여라는 이 단어의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있으므로 제가 앞전에 촬영을 한 인정상여 연말정산,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아갈 때 지급을 하는 자는 원천 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키포인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국에서 근무를 하고, 네,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 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열거하는 꾸미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네,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외국인이 근로용역을 어디에서 제공을 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내국법인의 미국 지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뭐 워싱턴 지점에서, 네, 고용을 했어요, 외국인이. 그러면은 그 지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외국의 법인에, 외국인한테 급여를 지급을 했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미국 지점에서 고용이 돼가지고, 예, 미국에서 근로용역을 제공을 했겠죠. 용역을 제공한 지역이 내국이 아니라 외국이기 때문에 원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미는 말 전부 다 중요하지 아니하시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예, 국내 사업장에 일시 네, 체류하면서 네, 이렇게 응용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국내 원천 징수 소득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네,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국내 사업장에 파견이 돼서 근로를 제공을 했대요. 네, 그러면은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제 근로소득은 아니신데 스톡 옵션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로소득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국내 원천 소득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시는데 일단은 스톡 옵션을 부여를 받았을 때 그 부여를 받은 시점이 있고요. 그걸 부여를 받아서 행사를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여를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계속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부여받은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언제 행사를 했느냐. 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내 지점에서 네, 근무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부여를 받았는데 외국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톡 옵션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행사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네, 일본, 외국에서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부여를 했다가 그걸 행사를 다른 외국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부여를 받았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비거주자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이 돼서 네,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 7번째 사례를 한번 퀴즈를 풀어보실까요? 근로소득에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지 아니할까요? 네, 이것만 보시면 되죠. 어디에서 이 학생이 봉사를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네, 국내에서 네, 근로용역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 세율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을 한 경우에는요,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네, 기본 세율, 누진 세율 대신에 19%의 단일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기본 세율이 최고 그러니까 올해는 42%지만 2021년도부터는 45%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평균 세율이 19%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본 세율 대신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 가시는 거고요. 네, 본인 공제 150만 원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추가 공제는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경로우대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중에서 유일하게 연금보험료 공제만 가능하십니다. 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 네, 되게 많이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